A/B 테스트에 대한 개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예제를 바로 보죠. Estimated Parameters.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추론이죠. 모집합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int 해서 tuple, flo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숫자를 제가 설명을 좀 붙여놨어요. 주석을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이트가 있고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문자 n으로 표현하고 그 중에서 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의 수를 소문자 n으로 표현을 할때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p는 n 대문자 n분의 소문자 n 이게 probability예요. 사이트 방문자들 중에서 광고를 클릭한 사람들의 수가 아니고 비율이죠. 비율, probability입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이렇게 광고를 클릭한다 안 한다니까 바이노미얼이죠. 바이노미얼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트 방문자 수입니다. 대문자 n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p와 시그마를 리턴을 했어요. 자, 그리고 A/B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렇다면은 사이트 A 두 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A라는 사이트와 B라는 사이트. A라는 사이트의 방문자, 그리고 A라는 사이트 방문자 중에서 광고 클릭한 사람, B라는 사이트의 방문자, B라는 사이트에 클릭한 사람이죠. 그래서 플러스 리턴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리턴하는 것이 요걸 리턴해요. 이게 A/B 테스트 스타티스틱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뭘알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 Z 밸류가 나오는데 이 Z 밸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Z 스코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는 1000명이 방문해서 200명이 클릭했고 두 번째 사이트는 1000명이 방문해서 180명이 클릭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게 만약에 실제 파퓰레이션의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혹은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파퓰레이션의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null hypothesis, 그죠? H null은 A 사이트 A와 사이트 B가 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같은 1000명일 때 광고의 효과는 둘다 같다고 가정하면은 클릭하는 빈도는 둘다 같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모집합으로부터 추출된 샘플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null 하이파이시스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게 null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얘가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평균으로부터 Z 스코어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1.14가 된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얘가 평균이라고 한다면 진짜 파퓰레이션의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나타날 경우는 플러스 1.14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1.14나 마이너스 1.14, 마이너스 1.14보다도 더 작거나 혹은 플러스 1.14보다도 더큰 거기에 속하는 비율이 뭐냐? 25.4라는 겁니다. 퍼센트라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은 자, 두 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요거죠. 요걸로 보면은 요게 1.14라고 합시다. 1.14는 아니에요. 지금 2.14입니다. 얘는 2.14인데 이게 1.14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1.14보다도 더 많은 비율 그리고 마이너스 1.14보다도 더 작은 비율.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면적 두 개의 합계가 얼마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 논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4%가 노드라는 거죠. 그죠? 그럼 95%의 컨피던스 인터벌로 하면은 얘와 얘는 두 개, 얘의 모집합과 얘의 모집합이 하나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널을 리젝트할 수 있느냐? 리젝트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경우를 볼까요? 이 경우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 경우고 또 다른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실제 평균 population mean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출현할 Z 스코어는 얼마냐? 마이너스 2.94라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94라고 하면은 p value, two sided p value는 얼마? 0.03이라는 겁니다. 그럼 95% interval confidence interval로 본다면은 이런 값이 발생할 가능성은 95% 범위 속에 못 들어오죠. 99% 범위 속에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9% 이상의 확률로 얘와 얘의 모집합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